짜진 게 생긴 것도 수상하게 생겼다 야. 아이고 그뿐인 줄 아시오? 지금도 전피하고 중장착이 저렇게 서 있는 거요. 아니 왜? 아, 왜긴 왜겠소? 준우 형님이 지엄님 말고 다른 병자를 볼까 봐서지. 지엄님 눈이 다 날 때까진 다른 병자를 보면 안 된다고 저 난리요. 저렇게 무식한 놈은 얼르고 뺨쳐야 되는 거야. 에? 따라와. 아유, 형씨, 형씨. 아니, 뭐야? 아유, 무슨 무서워라. 나 좀 치우고 얘기하지. 어? 나 구인서라고 하오. 자, 내가 자 술 한 병 가지고 왔는데 나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나 좀 하지. 어? 아저 그러지 말고 아 들어가서 한잔 하자고. 좀 있다가 닭도 한 두 마리 잡고 그래. 내 상다리 부러지게 한잔 살게. 그래. 우리 언니 낳기 전에 넌 꼼짝도 안 할게요. 절들 거. 아니 저 준이 형님이 진료하려면은 아직 그 멀은 것 같은데 말이야. 아이, 뭘 또 찾고 그래. 아이,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. 나랑 한잔하자. 아, 들어가서 한잔합시다. 자, 형씨 한잔해. 어? 자, 형씨 한잔 쭉 들이켜. 쭉 들이켜. 그렇지, 그렇지. 형씨가 효성이 참 지극하더구먼. 형씨. 내가 누군지 모르지. 나 구일서 지리산 골고리 다니며 사냥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. 멧돼지나 웬만한 곰집은 그냥 맨손으로 때려잡지. 어? 형씨, 약방에서 소란 떨지 마라. 왜 이래요? 형씨, 아무리 효성도 좋지만 앞뒤를 봐가면서 설쳐야 될 거 아냐? 당신들 지금 나 겁주는겨? 구려, 겁주는겨? 다시 한번 병세에서 소란 떨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게요. 으아! 당신들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게요. 어?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? 허리들 분질러 버리기 전에 까불지들 말어. 의원님은 병자를 보지 못하니까 그만 가요. 아니 왜 볼 수 없는 게인가? 우리 언니 병부터 봐야 되니까 다른 병자 볼 틈이 없어요. 아니, 스님 무슨 일이야? 글쎄 그 네. 해독이 조금만 늦어졌어도 다시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다. 부자의 독한 기운을 빼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애썼구나. 저 오늘 아침부터 병자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있습니다. 많이 나은 게야. 저 하면은 다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? 본사방 양관원을 다려먹이고 있었더냐? 예. 탕약을 먹은 지 반 시각이 지났습니다. 맨 것을 불러라. 예.
대기업으로 가려라. 한 시각 뒤에 당약 서서 시침할 것이니 그리 할 거라. 예, 스님. 아직도 애비한테 기별이 없어? 예. 아이고, 기다리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소. 마니! 마니! 어찌 됐느냐? 사방님께서 눈이 먼 병자를 고치셨습니까? 아직 진료 중이신데 지금 출타하셨던 유인님과 삼척대사께서 돌아오셨습니다요. 두 분이서 병자를 볼 것이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. 아유, 안 되겠어. 내가 가봐야지. 더 기다리다간 내 속이 다 죽겠어. 아유, 저 아씨, 아씨는 예수 기다리십시오. 저 소인이 많이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요. 예. 병자의 눈 가리개를 풀거라. 예. 침을 내놓고라. 시침은 네가 하거라. 뭘 하느냐? 어서 시술하거라. 의원님, 의원님이 봐주세요. 지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요. 의원님께서 조선 제일의 명의시라는 거 다 들었습니다요. 의원님께서 우리 아버지 병 좀 봐주세요. 물러나거라. 의원님, 의원님이 봐주세요. 닥치거라. 네 어머니 눈뜨게 하는 재주를 가진 자는 내가 아니라 허위원이다. 네가 애미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면 썩 물러가 있거라. 이 자를 내보내게. 예. 어서 침을 들거라. 어찌하여 네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. 어서 침을 들거라. 어서 시침하십시오. 안정통에 취할 곳이 어디냐? 예수, 풍부, 풍지, 동리, 합국 그리고 신맥입니다. 또 있다. 조해와 대돈입니다. 취하는 데가 어디야? 기움과 지음입니다. 시침하거라. 됐수? 아, 지금 저 준이 형님이 병자한테 침을 놓고 계시던다. 아니, 의원님께서 오셨다면서 어째 애비한테 시침을 맡긴단 거요? 아, 그야 준이 형님을 믿고 계시단 거 아니겠습니까?